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짧은 셔츠,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에도,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노차사의 사계입니다. 신입 직원 때요, 선배가 그렇게 자기 일을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정말 짜증났는데요. 그런데 선배가 시킨 일이라도 이게 오늘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자라고 마음을 바꾸니까요, 신기하게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 우리 모두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꾸고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정신없이 돌고 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생활인들 응원 안 하면 누가 응원하겠어요? 2019년 5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며칠 전 주 52시간으로 월급이 줄어 파업을 열심히 했던 버스기사님들이 다행히 파업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 모두 참 편안하게 출근했습니다. 주 52시간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직업 특성상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제도로 정해져야 할 겁니다. 오늘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요, 대안에 대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동 전문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아까 방금 흐른 이 노래 추억 돋우셨죠? 교수님 이 노래 많이 부르셨어요 옛날에? 아니 뭐 빨라서 자주는 못 듣기만 많이. 어릴 때. 어릴 때는 빠른 노래에 쫓아갈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도 느린 노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라는 노래인데요. 원래 많이 불렀는데 언젠가 한번 TV 퀴즈 프로그램의 네. 주제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된 노래인데 소라 소라 푸른 소라와 그날이 오면과 함께 민중가요의 명곡으로 뽑히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민중가요고요. 민중가요의 거의 임진모 씨인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노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잠시 설명이. 내일이 5.18이어서 더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분은 일단 52시간 제도에 적극 찬성했던 분이라는 걸 여러분 밝혀드리고요. 어차피 이 제도는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찬반을 토론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찬성한 두 분이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두 분께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김성희 교수님, 안진걸 소장님, 여기 모인 3명 중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해당되는 사람은 일단 저요. 아, 30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네.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됐고 계도 기간도 끝났는데 특례 방송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이라서. 아, 저 아니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네.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 저 이거 적용되기 전에도 그냥 9 to 6 했나 봐요. 칼퇴근. 예. 아. 그러면 교수님은요? 아,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적용되긴 하는데요. 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다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저 따로 또 5인 미만 사업장 뭐 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노동시간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은 뭐 프리랜서.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이죠. 아. 예,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제가 대표고 제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스스로 급여를 줘야 돼서 네. 노동시간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지켜도 안 잡혀가요. 예, 안 잡혀가는데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이 전 청취자들께서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해 보시면 분명 논란이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직배원 선생님들 과로로 돌아가셔서 우리 방송도 했잖아요. 생생경제에서도 했었고 택배 과로도 유명하고 그때마다 노동시간 줄여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근데 실제 노동시간 줄이면 또 부작용이 있다고 또 난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각각의 명암이 있는 건 맞는데 방향으로는 인간의 가치인 노동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고 또 어차피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전태일 열사가 1970년대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재봉틀이 아니다 외치면서 돌아가신 지 50년인데 지금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 우리나라 국민들 하고 있으니까 줄이는 방향이 맞다. 네. 그러니까 방향이 네. 맞다는 네. 걸 부인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보다도 집배원분들 택배기사분들 버스기사분들 여유 있게 일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 명과 암 중에 이 암이 누군가의 에게는 노동 긴 노동 시간보다 더 중요하 더 큰 네.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볼 거예요. 일단은 김성희 교수님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핵심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2004년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됐습니다. 12시간까지 합의하에 초과 근로가 가능해서 주 52시간인데 일주일을 5일이고 그래서 휴일에 근무하는 16시간은 제외된다고 행정 해석을 내려서 52+16에서 68까지 가능했던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근무제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거기에 이제 특례 업종이 있었던 것도 일부 노선 버스 중심으로 해서 방송업도 제외되고 이렇게 제외돼서 이제 52주 최대 노동 시간 52시간제가 네.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공공부문은 7월 1일부터 적용됐고 내년 1월 1일에 299인에서 50인 그다음에 내후년 2000년 이제 7월 1일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 건 여전합니다. 네. 예. 자, 300인 이상은 벌써 적용됐고, 이제 올해, 내후년, 내년까지 예.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5인 이상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 52시간제가 갑자기 또 주목을 하게 된 계기가 이 버스 파업 때문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왜 주 52시간제도 때문에 파업을 하신 거였죠, 안 소장님? 예. 일단은 핵심적으로는 주 52시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사실은 연례적으로 항상 이제 단체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임금이 적었던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인천 기사님들이 예, 적으셨죠. 서울이 다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지역 버스 기사님들이. 서울 수준으로 맞춰달라. 서울이 한 405만 원 정도를 급여를 주고 준공용제로 하니까 왜 똑같은 운전인데 우리는 그 정도 안 해주냐 했던 것이 핵심 면이 있는데 다만 주 52시간 근무 적용과 연동이 돼서 네.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급여 제도가 보면 항상 최저임금이나 기본급은 너무 작고 나머지 이제 연장근무, 초과근무, 수당 이렇게 급여체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역시 네. 버스 기사님도 많이 있어가지고 52시간으로 딱 시간을 맞추면 노동시간 예를 들면 60시간 하던 분 입장에서 8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의 근데 또 초과근무는 예를 들면 한 1.5배로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줄어들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조사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기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최대치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파업을 안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와서 주 52시간 근무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일부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반은 맞죠. 왜냐하면 실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임금이 줄어든 분들이 있는데 다만 100만 원은 아주 최대치고요. 실제 그 근무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면서 임금 감소분을 정부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 적용해 보니까 네. 또 다른 분석에서는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만 이 20에서 40 줄어든 것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큰 돈이죠.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주 52시간이 일부 영향 끼친 게 있었다. 1. 두 번째 전국 평균적으로 비슷한 노동을 제공하는데 서울은 405만 원에서 410만 원 정도를 받고 준공용조로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는 그걸 안 해 주고 있느냐라는 네. 그런 그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의 열망 또 거기다 시민들의 지지도 일정하게 있었다. 네. 이것도 이제 겹쳐지면서 파업으로 갈 뻔했는데
어쨌든 평가는 정부 지자체가 좀 늦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란을 막았다. 이런 긍정적인 네. 평가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일단 버스 파업이 반은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이틀 줄어드는 임금 때문이지만 100% 주 52시간 제도 때문은 아니었고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나서서 잘 막았다라고 이거는 비판 같지만 들어보면 사실은 비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해 주셨어요. 우리 김소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52시간제가 실시되고 버스, 노선버스가 이제 적용된다고 하면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미리 충분한 대책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장시간 그 임금 구성이 기본급이 49%밖에 안 되는 구조하에서 52시간제 실시하면 그러게요.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예견됐는데 이 문제를 전혀 이건 장시간 노동 맞춤형 임금 구성이거든요. 예. 이 체계가 사실 저 법적으로라도 수정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버린다 이런 것이죠. 네. 예. 다음 뭐 52시간제 실시하면서 옛날처럼 노선과 차 대수를 그대로 유지해야지 시민 편의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 있어야겠죠. 그렇죠. 사람을 더 뽑아야 예, 사람을 더 뽑으면 인건비가 더 들죠. 그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업한테 부담돼요. 예, 버스 업계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네. 중공영제는 그걸 계산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중공영제 실시하고 있는 있지 않은 그 기초단체와 그다음 8개 광역시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적자를 메워주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네. 그런 방식의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이 중공영제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가는 방식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영제조차도 정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해서 제대로 처우 개선이 되고 네. 그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 기사, 버스 운행이 되고 시민 편의도 저해하지 않으면 네. 좋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요금 인상된 분이 제대로 쓰이느냐에 대해서 버스 업계의 운영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있다. 친인척을 고용해서 사실 그런 보조금 적자를 더 누적시킨다든가 뭐 표준 운송 단가를 오히려 높인다든가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아직 있는데 그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네. 있다. 이게 한 단계 좀 나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중공영제 이상의 공영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라는 점은 네. 뭐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 52시간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준공영제라는 건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할 수 없고요. 이런 버스와 같이 이제 공공제를 띄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만 지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준공영제가 좀 뭔지 우리 안 소장님 좀 네. 짧게 요약 정리. 자, 우리 지하철하고 최근에 이야기되는 집배원하고 비교 없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지하철은 어떤 거죠? 완전 공영제죠. 그래서 적자가 생겨도 세금으로 메꿔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배원도 완전 공영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계속 과로사 과로사세 발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근데 이런 완전 공영제가 다르게 준이라는 것은 공영제의 준하는 민간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버스가 적자가 심해지면 네. 그 노선을 폐기해버릴 거 아닙니까? 적자 노선이 폐기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한 사람이 나오죠. 시민들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철 타고 다니는 2호선 중에 몇 구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가 아니 지자체가 일정하게 예산을 보조해가지고 그 버스 회사에 예산을 투명하게 감시 견제한다는 전제하에 네. 일정의 예산 지원으로 적자 노선이라든지 또는 버스 회사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과 완전 공영제 사이에 있는 제도인데요. 네. 방금 김혜민 씨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동네 슈퍼를 준공영제 하지는 않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편의점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망하고 그냥 망하게 두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중, 아주 중요한. 서민의 반이니까요. 예, 대중교통 서비스, 네. 공공 서비스 때문이어서. 그래서 김성희 선생님께서 저는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이 버스 노동자들이랑 대중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계속 세금으로 지원해 줄 바 어차피. 차라리. 아예 완전 공영제를 해 가지고 지하철처럼 딱. 제대로 예산 계획 세워서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 완전히 운행하게 만들고 만약에 적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사실 적자 노선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착한 적자로 정부가 세운 세금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지하철에 우리 65세 어르신들 경로승차 때문에 적자가 가중되는 건 사실인데 네. 그 제도는 유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세요. YTN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이제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소닉님께서 중공영제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운영할 수 없나요?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안 소장님께서 네, 좀 짧게 네. 대답을 해 주셨어요. 오늘 52시간 제도에 꼭 필요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대 김성희 교수 그리고 서민경제죠? 민생경제연구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요. 52시간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40님께서는 미싱 돌아가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본인도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신대요. 아. 피곤해서 동료가 미싱 앞에 엎드려 주무신대요. 아, 진짜 미싱 하시나 봐요. 예, 지금 서울에 봉제 노동자들이 9만 5천 명 정도 실제 존재하십니다. 그래요? 그 동네 미싱이나 남네 미싱 옷 가게 가면 옷 되게 많이 팔려 있잖아요. 남는 패션, 네. 동네 패션. 그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노동자들, 전태일에서 후예들이 9만 5천 명 정도 일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보니까 이분들 노동 시간 여전히 14시간 정도까지 해야지 이제 수직을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종사자께서 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또 일감이 없을 땐 놀아야 되니까 일감이 있을 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교수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이 주 52시간 제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일의 진폭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업종 직종의 경우에선 현행 제도가 있죠. 탄력제가 이제 뭐 3개월까지 노사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왜 그런 제도를 만드느냐? 일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상시 인력을 일감 많을 때 맞추면 네. 딴 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건비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을 때 맞추면 일감 많을 때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을 뭐 비정규직으로 메우거나 탄력제를 활용해서 메우거나 이런 방식인데 네. 그중에 지나치게 일감이 적을 때조차도 장시간 일하거나 일감이 너무 폭주해서 정말 초장시간 노동하는 경우는 줄여서 추가 고용해라 이렇게 네. 유도하는 게 이제 사회적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버스 기사님들도 예. 그렇지만 주 52시간제가 예를 들어 저같이 정규직에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은 사실은 또 저는 워킹맘이기도 하고 돈 조금 받고 차라리 집에 일찍 가는 게 나아요. 너무 배부른 소리겠지만 어떤 분들께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생에 있어서. 예.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결국 버스 기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이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가 주 52시간제의 역설을 만들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잔업 철야 특근이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 내가 몸욕사 되더라도 그렇죠. 잔업 철야 특근 주말 특근까지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모 자동차의 뭐 임금이 뭐 연봉 6천만 원 정도 됐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막 기존 노조를 공격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엄밀하게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그분들이 잔업철야 특근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 도달한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어쩌다 보니 계속 그런 기본급에 맞춰가지고 상여금도 주고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기본급을 억제를 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52시간이라는
시대 저녁이 있는 사람, 오라벨 뭐 이런 이름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 웰빙.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급여가 줄어드는 사업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는 정부에서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산재를 막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은 단축된 만큼 일자리를 나누는 기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공익적 기능은 두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시간 하던 걸 50시간 하면 한 사람 더 뽑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급여가 줄어든 분은 일자리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한 주에 한 60시간 시간 쭉 해줘야 되니까 탄력 근로제로 그걸 보완을 해줘갖고 지금 3개월 단위로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라든지 영화 만드는 데라든지 배 타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3개월 단위 탄력 근로는 좋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네. 조금만 늘려달라라는 현실적인 그 기업 종사자들이나 경영진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은 6개월로 늘리거나 1년으로 늘리는 것에 있는데 다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노조도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되면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보다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네.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좀 사회적 토의해 나가면서 혹시 탄력구조를 지금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6개월로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데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다 연장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럼 노동시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한 주에. 아주 예외적으로 3개월 탄력근로를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업종별로만 예외적으로 일정하게 적용해 주는 것. 노사가 합의했을 때 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정부가 예.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는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전에 우리 안진구 수장님이 정부가 40만 원 보존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 기업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그래요? 지금 정부가 그럼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그런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예. 그 추가 고용을 하게 되면 노동시간 네. 단축을 통해서 추가 고용 장려금이 있죠. 추가 고용 장려금. 뭐 청년대로 중고령은 중고령대로 또 지원금이 있는 것과 함께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추가 고용을 할 때 지원금 네.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고 이게 이제 기업 지원책으로 조금 더 강화시켜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을 보전분. 그것도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노동자 지원금이기도 하지만 정부 지원금 저 기업 지원금이기도 하죠. 기업이 부담해야 될 몫일 텐데 네. 이제까지 초장시간 노동시켰으니까 정상적으로 노동시키면서 해야 된다.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인해서 뭐 기형적인 임금 구조 때문에 감소되는 임금 분이니까 누구의 책임 소재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연착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죠. 네.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금요일 주 52시간 제도에 꼭 필요한 대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고대 김성인 교수님 시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7678님이 법인택시기사인데요. 12시간 노동에 6시간 월급 적용받아요. 아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왜 그러나요 도대체? 이렇게 보내셨어요. 법인택시. 네. 자, 12시간 노동에 6시간 월급을 적용한다고 하시네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일부 경비업종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는 경비실에서 지켜라고 강요하면서 중간에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무급 휴게시간으로 고지를 해가지고 주무시라고 공고를 해요. 말로는요. 근데 주무시고 있으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일하. 그러니까 경비를 들면 되는데 아마 이 법인 택시도 분명히 중간에 휴식시간을 뭐 얼마를 주고 뭐 그런 데 해서 실제 노동시간이 6시간이니까 3시간만 준다고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이제 경비 선생님 예를 든 것처럼 그 경비실에서 어떻게 이분 경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경비를 예를 든 것처럼 네, 네. 경비실에 가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 몇 시부터 몇 시 휴게 시간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주민들은 그 휴게 시간을 이해를 해가지고 무급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일을 시키지 마라는 취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지를 해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새벽에 일 있거나 아니면 뭐 문의가 있는 분 입장에서 뭐 택배가 이제 한시 그렇죠. 퇴근해가지고 그렇죠. 휴게시간 됐는데 아, 그 귀한 택배인데 혹시 여기다 맡겨놨다는데 그렇지. 막 죄송한데 이렇게 되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주무지도 않고. 그게 노동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무급휴게 시간으로 4시간으로 분류를 해놓으면 네. 취침 시간 같은 것으로 실제 노동은 12시간 하면서 급여는 6시간만 나누는 건데 아마 법인택 시장님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하지 않았나 이제 네.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저희 계속해서 좀 토론을 이어갈게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52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요. 여러분들의 52시간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좋은 묘안 대책 대안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지금 시각 3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초에요. 이틀 동안 3명의 집병원분들이 과로사, 돌연사로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공주우체국 고 이은장 씨 형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교수님 이 소식 아시죠? 예. 네. 이은장 씨가 35이었어요. 예. 그리고 평소에 술, 담배도 전혀 안 하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고요. 공주우체국에서 3년간 계약직으로 일했고 올해 7월에 이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형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형님이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동생이 좀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저희 어제 인터뷰한 거 조금 들어보시죠. 그렇죠.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병원 갈 시간이 늦게 끝나고 하니까 갈 시간이 뭐 병원 자체도 6시, 7시면 다 끝나니까 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파스나 이런 거는 많이 사다 줬거든요. 그건에 대해서는 52시간 하니까 양이 월급도 많이 줄고 일도 힘들고 그 시간 내는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서 한 적도 있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2시간 제도가 도입된 후에 오히려 좀 더 업무가 과중됐었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잔업을 해서 그거를 해결을 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뭐 인원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인원으로 시간만 줄여버리니까 네. 할 수가 없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두 분 아시겠죠? 조금 더 들어볼게요. 제가 이 인터뷰에서 가장 화가 나고 이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요. 이 우정본부 측에서 장례식장에 와서 유가족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던 거는 없고요. 그냥 주 52시간은 준수했다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 자기들은 주 52시간은 준수했다. 만약에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공은 해주겠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뭐 직인들 말로는 52시간을 업무를 해도 카드를 찍고 6시가 되면 카드를 찍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찍고서 말로는 가란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갈 수 없는. 그걸 할 수 일을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출근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남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빠르면 저희 퇴근도 한 빠르면 7시 늦으면 9시가 넘어서 이런 식으로 집에 오곤 했습니다. 쉽지도 못하더라고요. 네. 어제 엊그제죠. 인터뷰 진행한 내용 좀 들려드렸어요. 공주우체국의 고 이은장 씨의 형님과의 인터뷰인데요. 이 방송 후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제가 몇 개를 좀 뽑아서 두 분 보여드렸는데 우리 교수님이 댓글 중에 제일 좀 동감 가거나 마음 아팠던 댓글 어떤 게 있으세요? 예. 주 52시간 노동 조건에 맞추려면 인원 늘려야 하거늘 왜 복지 부동인가. 윗사람들 발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무 여건을 맞춰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애초에 52시간 근무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우리 소장님은요. 예, 아주 뭐 제가 시급직급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다수 기업들 52시간 하면 거의 대다수 기업들 꿈쓸 거다. 일량 줄이지 않고 시간만 지키라고 한다. 12시간. 네. 근데 그럼 시간 내에 자기를 담으다면 어떤 결과가 되냐. 문책 내지는 잘립니다. 이랬는데 실제 지금 우체국에서도 이제 우리 방금 유가족도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12시간 아니 주 50원으로 맞춰가지고 네. 출퇴근 시간은 사실상 조작처럼 하게 한 다음에 실제 남아가지고 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다 소화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노동을 공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일반 민간 택배에서 분류 작업을 공짜로 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 생생경제도 옛날에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뭐 7시간 가까이 분류해놓고 그때 낮에서나 이제 배송 작업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너가 맡은 네 구역에서 소포랑 택배랑 일반 우편물이랑 네. 싹 배달해라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분 입장에서는 공짜 노동을 한두 시간도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주오심의 시간이 실제로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중된 거죠. 돈은 못 받고. 그런데 교수님 저는 이 우정본부가 개인 기업도 아니고 지금 이게 정부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과기부 아까 과기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기업도 아닌 정부 우정본부에서 이렇게 뭐 출퇴근 이렇게 하게 하고 했다면 일반 기업은 이거 살펴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예, 뭐 그게 적은 인건비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능사라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네. 공공부문에도 공공부문 경영평가제도로 자리 잡고 있죠.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정부 예산을 쓰는 것으로 활용되면 좋은데 네. 이런 방식으로 쥐어짜면서 비정규직에는 특히 아까 버스에서 뭐 시간은 줄었는데 임금이 같이 줄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집배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줄고 시간은 안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뭐 이런 문제는 최악의 경우죠. 이런 일을 방치하는 결과가 오히려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면 이게 뭐 장시간 근무제도가 우리에게 네.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전환될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 같이 골고루 일하면서 또 적절하게 일을 하고 안정된 삶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네. 이게 인건비 더 늘리지 않으려고 더 쥐어짜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일을 공공부문에서 앞장서 한다면 뭐 이 우리 사회 전망이 없겠다 없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하나는 개개 노동자들과 가정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만큼 그분이 아까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100시간 했는데 50시간으로 줄였으니까 한 사람 더 뽑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60시간 했어도 8시간씩 나누면 뭐 5명당 1명을 더 뽑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자리 나누기로 전 세계적으로 다 제기됐던 것이거든요. 이 우정본부에서도 어제 오늘 뭐 보도 보시면 많이 나오고 최승묵 우리 노조위원님도 인터뷰 네, 하셨을 때 인터뷰했습니다. 인력 충원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개인이 했던 다른 분이 N분의 1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들어와야 되는 인원 2853명으로 우정본부 노사가 합의를 했던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1000명을 지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야당에서요. 아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 건데 자꾸 정부에서 돈을 써서 만들려고 하냐고 문제 제기하면서 사실 소방관, 경찰, 보건의료 인력, 그다음에 여기 우리 우정 우체 집배원 인력 증여원이 실패했거나 다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작년에 국회에서 1000명 증원안이 부결이 됐거든요. 예산이요. 그만큼 안 늘어나버린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1000명이 와서 일을 나눠주길 바랬는데 네. 안 나눴기 때문에 과로가 계속되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됐고 그런데 더 열받고 열불나는 것은 근데 노동시간 52시간만 한 거로 되어 있으니까 급여가 줄어드는. 그래서 우리 김성희 선생님께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최승묵 위원장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버스 파업이 결국 정부가 지원해줘서 잘 끝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네. 보셨냐니까요. 이분은 그 버스 노동자분들도 부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 주 52시간 제도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연결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생계 요구 이전에 생존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다면은 아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로감독이나 엄청난 뭐 과태료 이건 답이 아닐 것 같고요. 좀 묘한 좀 내주세요 교수님. 근로감독관도 증원하긴 했는데 뭐 원하는 만큼 못했지만 네. 근로감독권 늘린다고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거 사실 확인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뭐 더 심각한 문제 많잖아요. 임금체불, 네. 부당해고 뭐 이런 문제들을 그것도 충분히 못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과태료나 이런 거를 최대폭을 최대 한도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생생내는데 뭐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무슨 최대 한도를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사실 사회적으로 야 52시간제 가는 데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같이 골고루 일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전환점의 계기로 삼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한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 대상이 돼서 공공부문만 욕먹는 일이 되거든요. 요새는. 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서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아까 52시간 그 우리 감독 이야기했는데요. 52시간 근무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들도 주 52시간 근무제 못 지켜서 지금 과로 상태래요. 지금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아, 교수님 그 골고루 나누고 희생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골고루 나누고 희생하려면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눠야지. 왜 없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나눠줘야 돼요. 그게 지금 국민들이 제일 화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9009님께서요. 안 소장님 법인택시 기사는 12시간 일하고요. 5시간 입금받고요. 나머지 7시간은 최저임금 맞추려고 시간 줄여서 임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예. 7시간은 착취당하는 겁니다. 예, 예. 법인택시 기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냥 산학금을 내고 나머지를 아주 말도 안 되는 기본급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네. 뭐 포괄 역산이죠. 끼워 맞추기죠. 예, 그렇죠. 예. 지금 9955님은 52시간 됐다고 자축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자리 찾느라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 정부에서 이거 너무 좋은 가치고 방향은 맞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주 5일제요. 주 예. 5일제 할 때에도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생산성이 확대될 것처럼 했지만 지금 안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부가 어떻게 도와줬어요? 그때 이제 주 5일 근무로 가는 사업장들한테도 그때도 경력금? 예, 경력금도 주고 또 안 가면 근로 단속도 여러 많이 했었죠. 네.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부터 예. 해서 2011년에 완료됐는데요. 지금 있는 기본적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교수님, 그 주 5일제. 예. 그때의 그 모델을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예. 주 52시간 제도와 주 5일제는 또 혜택받는 사람도 다르고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게 뭐, 지났으니까 안착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서 네. 아 우리 사회 일 그럼에도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해 놨기 때문에 주 40시간 지키는 사람과 68시간 일하는 사람 그조차도 초과하는 사람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서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노동시간 측면에서도 양극화와 분열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오히려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실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벌어진 틈을 좁히는 계기로 활용을 하고 조금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조금 더 적은 사람이 더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많이 하는 사람은 줄이고 그 과정에서의 진통에 대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네.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죠.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논란에 여지가 많지만 이걸 안착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장시간 일했던 사람 기본급 비중 높이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본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주 52시간 안착에 적용을 해서 네. 고용창출 여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사했어야 되는데 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뭐 잘 안 된다라는 얘기만 뉴스거리로 자꾸 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최대화하도록 그런 쪽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결과를 최대화하려면은요. 또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또 들어야 네. 되니까요. 자, 우리 소장님께 마지막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8100님이 자유민주 시장에서 왜 개인 인건비 정해주고 노동시간을 정하게 합니까? 각자 사정대로 운영하는 게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하셨어요. 간단하게 네.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뭐 문명국가에서 예를 들면 주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가정의 개인의 건강이나 가정 행복 그다음에 심지어 산재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런 기준들도 생긴 것이고요.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모든 임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동에 대해서 이만큼 줘라는 최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에 거기는 300만 원만 줘라 500만 원 줘라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네. 기준에 불과하다는 말씀만 것이고. 드리면 네. 이게 노동 인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한 국민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또 무한대로 노동시키면 그 노동력이 소진되고 사실 노동력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경제 국가에서 오히려 이건 건강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근로자가 번아웃되면 결국 한국 경제도 번아웃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선순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제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굉장히 찬성하신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예, 아주 큰 책임감을 가지고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